리아야! 리아야! 니 왜 그래? 갑자기 뛰어가고! 응? 대체 뭘 봤길래 이래? 댕댕아! 왜 그러는데? 안에 인어가 있어! 에? 인어가 있다고! 뭐? 진짜 인어였어! 나한테 도와달라고도 말했어! 믿기진 않지만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? 일단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너네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하자! 리아야, 동화책을 많이 봤구나. 응? 인어는 신화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야. 실제로는 없다고. 그런 게 낚시 카페 왜 있니? 아빠, 나 아무것도 몰라. 빨리 와, 댕댕아. 놀러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 낚시 카페에는 인어가 있었고 그 인어가 조만간 팔려나간다는 거야? 그런 거 같았어. 진짜 인어가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. 근데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? 몰래 지켜보다 인어랑 눈이 마주쳤는데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냥 도망쳐서 저거 나왔어. 어떡하지? 그 인어는 팔려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? 글쎄, 아마 평생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되겠지. 사갔다는 사람의 어항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될 테니까. 우리가 인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? 에? 우리가? 우리가 어떻게? 글쎄, 어떻게든 그 인어를 도와주고 싶어. 그렇게 슬퍼 보이는 눈은 처음 봤는걸. 글쎄, 우린 너무 어리고 애초에 그 인어는 엄청난 부자들만 볼 수 있는 존재잖아. VIP 룸에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도울 방법이... 아, 있을 수도 있겠다. 뭔데? 근데 확실하게는 몰라. 하지만 그 인어가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면 우리가 중간에 풀어줄 기회가 올지도 몰라. 응?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? 글쎄, 일단 내일 낚시 카페로 다시 가보자. 리아야, 잘 자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리아야, 그런데 인어 같은 건 없어. 너 아직도 산타 믿는 거 아니지? 응? 산타는 없어! 있다고요! 어떻게 있니? 애가 이렇다니까 여보. 아직 어리네, 어리네. 인어야, 내가 꼭 구해줄게. 녀석들 또 왔구나. 아이, 낚시가 재밌었나 보네. 네.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? 조금 소란스럽네요. 아, 그게 우리 가게 VIP룸에 희귀한 물고기가 있는데 아, 그 물고기를 손님께 배달해드리는 날이라 그렇단다. 우와, 무슨 물고기인데요? 아니, 뭐 물고기야 그냥 물고기지 뭐. 그렇구나. 이거 굉장히 무거워. 우와, 통이 엄청 크네요. 큰 물고기인가 봐요. 아니, 뭐 크기도 크고 배로 실어보내야 돼서 넉넉하게 준비한 거야. 아, 어쨌든 오늘도 돈은 저번만큼만 주면 된단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물고기 좀 실어보내고 있을 테니까 낚시하고 있으려무나.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 아저씨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고. 으쩌! 형씨! 다 실었어! 출발해! 큰일 났다! 일어나 놓치겠어, 리아야! 이걸 어떡하면 좋담?
아이, 저 아저씨! 아저씨! 버스 좀 멈춰보세요, 아저씨! 멈추라고! 아저씨! 아저씨! 제가 아끼는 물고기가 도둑 맞았어요!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! 뭐? 물고기가? 아이, 빨리 타! 빨리 가요, 아저씨! 나쁜 놈들 이거! 물고기를 납치해! 자, 아유 선장님 다 옮겼습니다. 이게 그... 아, 네 맞아요. 보통 물건은 아니니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전달해주세요. 그분께 건의해주셔서 감사도 꼭 전해드리고요.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죠.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이라 선원들을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답니다. 아, 어쨌든 선장님만 믿고 일단 저희 좀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 잔 괜찮겠죠? 좋죠. 지금 길 같은데? 그치? 선원을 한 명도 안 데려간다잖아. 그럼 지금 배에는 인어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야.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. 얼른 가자. 얼른. 이 동이야. 인어 누나 거기 있죠? 나 여기 있어. 제발 나를 구해줘. 서둘러 리아야. 고마워, 정말 고마워. 우선 얼른 도망가. 그 남자들이 돌아오고 있다고. 우리도 빨리 내리자. 그래. 여기 있던 인어가 어디 갔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정말 인어가 존재하다니 신기하다. 인어는 잘 돌아갔을까? 그러게, 그 인어 누나 지금쯤 자유롭게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을 거야. 저기... 뭐? 뭐지? 에? 얘들아, 안녕. 인어 누나 아직 안 갔어요?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. 에이, 고맙긴 뭘요.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. 너희처럼 착한 인간이 있어서 다행이야. 언젠간 이 은혜 꼭 갚을게. 정말 고마웠어. 그럼 안녕.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. 어쨌든 잘가요 누나. 아무래도 우리 인어의 보은을 받을 건가 봐. 에? 그게 무슨 말이야? 옛날 설화에는 인어의 존재는 신비한 힘으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해. 우와, 그렇구나. 어쨌든 정말 다행이야. 지각이다. 버스 못 탔어. 선생님한테 또 엄청 혼나겠네. 그니까 리아야, 빨리 나오라니까. 미안, 똥마려워서. 지금이라도 학교까지 걸어가자. 아슬하게 도착할지도 몰라. 지각이. 저건 우리가 타려고 했던 버스야. 만약에 우리가 탔다면 크게 다쳤겠지? 설마 인어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닐까?